자, 시청자님들 회백에 모처럼 부짐하게 이렇게 눈이 왔습니다, 여러분. 아, 이제 그 며칠 후에 그 개최되는 그 눈 축제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저 아주 귀한 눈인데, 때마침 또 내일부터 비가 그치고 나면은 기온이 또 대폭 떨어져 가지고 아마 영하 14, 5도씩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눈도 녹지도 않고, 이번 눈 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이렇게 저 마무리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, 여러분. 자, 어쨌거나 해백 시민들의 어떤 바람대로 이렇게 저 이번에 그 눈 축제가 잘 진행돼 가지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축제들이 죽을 쓰고 이랬는데, 이제 코땡땡이도 이제는 조용해지고 그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아주 기대됩니다. 완전 설국이네, 설국이요. 역시 해배는 눈에 관한 한탄 멋진 동네야. 저 밑에 자, 시청자님들 요 근래에 요 근래에 이렇게 그 푸짐하게 이렇게 오는 눈은 못 봤기 때문에, 제가 사실은 오늘 그 택시 영업을 하다가 콜피집 어르신 그 집 주변에 그 설경을 제대로 좀 찍은 게 없거든요. 저도 뭐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이미 와 있는 눈을 찍은 적은 있는데, 눈이 이렇게 오는 장면은 찍은 게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늘 뭐 일이고 뭐시고 하네 올라가고 있습니다. 소주 한 두 병 사고, 어르신 드실 거 과자도 좀 사고, 또 조건이 허락되면은 뗄감도 조금 해드리고 이럴 생각입니다. 언제든지 하여튼 올라가기만 하면 짐이 많아요, 아주 이래저래. 자, 언제나 올라가면 짐은 큰 짐이 되고.
얘들 일 안 하면 좋으면 좋겠는데 일 안 하면 저거 계속 올라가면 되잖아. 없겠네. 아이씨. 아, 조금 서둘렀어야 되는데. 몇 시 되면 어두워지는데. 자, 태백은 말 그대로. 눈나라 설국이 되었습니다. 다른 거 다 다른 거 뭐 다 쉬운 게 있는 거지. 또 왜 먹어? 헤헤, 저 눈 좀 봐라, 그. 이야, 정말, 한마디로 죽이네, 죽여. 와, 태백은 역시, 정말, 겨울 도시답습니다, 여러분. 어, 알험다운 태백. 요 근래에 아주 보기 드문 예, 그런 그 경치가 아주 펼쳐집니다. 아주 섭설이라서 오, 대단하네, 대단해. 자, 오늘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예, 굴빗집 어르신 뭐 태백에서는 멀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어, 한 30분. 30분에다가 2시간 좀 걸리지 않을까. 이렇게 눈이 많으면 또 올라가는데 아이젠도 차야 되고 이게 간단치가 않거든요. 그래도 저는 어차피 유튜버하고 저 택시를 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유튜버도 소홀히 할 수가 없거든요.
자, 지금 이 멋있는 설경을 이렇게 좀 찍어 와가지고, 쿨피집 어르신하고 오늘 저녁에 또 이 눈 오는 광경을 좀 이렇게 좀 영상에 담아 볼까 싶어가지고,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나저나 올라갈 때마다 짐이 많아가지고, 이거 뭐, 정말 아주 장난이 아닌데. 이야, 정말 좋네, 정말 좋아. 세상에, 어? 와. 지금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데, 너무 멋집니다, 여러분. 너무 멋져. 자, 오늘은 쿨피집 어르신 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에 올릴 만한 영상이 제가 좀 없거든요. 그래서 이 설에 좀 이렇게 여러분들 그 영상에 좀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가는데, 아, 조금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, 여러분. 내일까지 눈이 온다는데, 강원도 많은 곳은 40cm가 온답니다. 40cm. 오늘은 아이쟁을 완전히 저 장착을 하고 이렇게 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, 이런 날은 아이젠을 이렇게 착용을 안 하면은, 정말 살아 돌아올 수가 없어요. 살아 돌아올 수가. 얼마나 미끄럽고 위험한지, 하여튼 오늘은 어쨌거나 뭐 삼겹살하고 어르신 좀 해드릴, 거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데, 경치가 참 멋지네. 이야, 태백 진짜 멋진 곳이야.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마치 이 봄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저 멋있습니다. 그리웠던 30년 생일.